가자미 보트로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지 얼마 안 됐고. 자. 가자미가 이제 나오는 철이라, 오산항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시간은 됐는데, 일단 뭐, 스타트는 조금 늦게 해서 그랬는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가자미 채비를 설명드리기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습니다. 20호 추에 그렇게 바닥에 완전 붙을 수 있게. 25 추에 지렁이하고 바닥에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제가 원래 이게 채비를 기존 바늘보다 조금 큰 걸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해보니까 이게 작은 바늘을 쓰면 아주 작은 거 뭐 25 이런 것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바늘을 지금 현재 작은 걸 쓰고 있어요. 왔다 하지만 이제 바늘을 큰 걸 쓰면 와 장난 아니다. 자, 바늘을 큰 거면 쓰면 큰 놈만 잡히기 때문에 와, 야, 오, 큰데. 자, 와, 말 너무 큰데. 아이씨, 아, 너무 큰데 삼켰어. 자, 자, 먼저, 오, 장난 아니죠, 그죠? 제가 개척을 해볼게요. 대충. 와, 34cm입니다. 와, 바늘 빼고. 자, 와, 가자미. 와, 크다. 자, 다시 오산항 우측 해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 잡히면 그거 조금 이동하면서 하면 됩니다. 이게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장터로 옮겼습니다. 다시 왔어 그렇지. 온다고 아, 어우 장난 아닌데. 어우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새끼가. 자, 가자미. 오, 쉣. 어우, 빼기 힘들어. 가자미. 장난 아닙니다. 와. 가자미. 아, 큰 놈만 이렇게 잘 물어주면 얼마나 좋아. 오, 크다. 우와, 참지 못하겠는데. 역시. 자, 와, 한번 재볼까? 오, 35다, 35.
왔다 왔다. 오오오 뭐야 이거? 광어야? 광어 흉내내는 거야? 뭐야 뭐야? 와, 와 크다. 와 진짜 크다. 자 가다 진짜 크죠 그죠? 와. 장난 아니야. 왔어. 와버렸습니다. 와버렸어, 와버렸어. 아, 좀 작은데. 걸려 올라왔다, 이거. 아, 메시지인지 안 보고. 아, 꽃이, 꽃이. 요거는 20 아니 어디 갔어? 방생 사이즈가 20이라서 21이더라고요 보니까. 방생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얘들이 아가들은 방생. 간만에 나왔더니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 와, 가자미에요. 와, 도자리하고 가자미가 섞여 있는데, 와, 죽인다, 색깔이, 와. 자, 봄의 음이 물씬합니다, 와. 머리 털라고 처음 먹는 가자미에, 와, 난리 났다, 물개 박수, 야. 좋아. 자, 먼저 뭘 먹을까? 구이를 먼저 먹을까? 나 구이 좋아해. 저기 볼락이, 볼락이란다. 가자미인지 도다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원래 하긴 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짜잔. 아, 먹어봐. 좋아. 살이 있는 그 팥 떨어져 있는데 살. 와 두툼하다. 한 30 정도 됩니다. 밀가루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구워. 아 생이 맛있지 원래. 좋아. 로로 자. 얘는 잡 바로 잡은 거라. 이렇게. 아, 신났네. 자, 드세요. 자, 먹어보고. 어때? 맛있겠지 뭐. 응. 내가 두 달인지 가자미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가자미 같아. 아, 그래? 응, 내가 먹어봤어. 아, 응. 와, 맛있겠다. 푸실푸실해. 최초의 표현 나왔어. 보실보실하다. 좋아. 고소하고 맛있다. 자, 다음은 안 먹으나 먹으면 됩니다. 난 여기 싸가지고 꼬리 같아. 가루 찍어가면 됩니다. 짠짜짠. 찍어야지. 찍어. 나 오늘 옆에 거 기분이 엄청 좋다. 가자미를 잡아왔더니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짜잔. 홈쇼핑 가다미 먹다가 맛대가 없었는데. 맞아. 나 항상 기웃기웃했거든. 자. 어때요? 일단 볼락보다 맛있고 우럭보다 맛있고 광어보다 맛있어.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알았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먹고 다음에 좋은 안녕.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